지난번에 들어온 거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. 예. 자, 8번 먼저 볼게요. 꿀빠는 가족! 세 장 넣어 본 거 들어왔는데, 그 후로 네 장을 더 넣었더니, 아우, 네 장도 다 바뀌었어요. 이게 마지막 장인데, 오우, 예. 지금 꿀 들어온 건가요? 완전히 꿀까지 채워놨어요. 이게 7번 장, 마지막 장인데, 꿀이, 오우, 예. 꽉 찼어요, 꽉 찼어. 이제 알날 준비 다 해서 다 봉해놨어요. 여섯 번째는 알을 잔뜩 나눴어요. 손에 붙었어. 응. 그러면 완전한 벌이 이제 된 거예요, 이게. 예. 응. 자, 여기서 여기까지는 꿀로 다 정해놓고, 가운데는, 자, 충이 하얗게 보입니다. 보이죠? 아이고야, 머리에 붙었어. 아빠, 아빠. 앞머리. 아, 뒤로. 아, 무서워. 뒤로. 아무리 쏘이겠다. 뒤로 이쪽으로 아, 나와. 엄마야, 여기도 붙었다. 아, 어떡해. 아, 군복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, 사나워. 머리 아파. 이마에 쏘였어. 군복에 온 애들은 순하고 얘들은 너무 아파. 얘들은 여기 지금 여기 나왔지? 보이지? 까맣게 여기. 아. 여기 저기. 얘는 와, 이제 분봉에서 온 지가 벌써 한참 됐기 때문에. 네. 아파. 침입자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잠깐 있으면 가라앉아. 너무 벌을 안 타기 아파. 때문에. 나 벌 타요. 응? 아니야. 나 벌 타. 벌 많이 안 타. 옷 밑에 약 있으니까. 네. 찼어요, 벌이. 근데 이미 얘들은 여기 세 개까지 들어왔는데, 그 다음으로 네 개를 더 넣어줬는데, 네 개까지 꽉 찼어요. 그러니까, 더 넣어줘야 되고, 얘들은 이제 완전한 한 통의 벌이 된 거예요. 오케이. 우리 막내가 한 방 쏘였네. 세 마리 붙었는데 한 방 쏘였네. 진짜요? 네. 아. 바로 떼있어. 머리 지끈거려. 저기 아픈데. 멀리서 뛰었어야 되는데. 그러게. 아니, 근데 이마를 쏠 줄은 몰랐는데. 아, 그 머리 들어간다고 했지. 아빠가 얼른 그걸 떼었어야 되는데. 앞머리에 걔가 걸려가지고. 쥐를 공격하는 줄 알았나봐. 저 발등을 처음에 쏘였었거든요? 발등? 네, 옛날에 발등 쏘였어요, 처음으로. 근데 그때 엄청 아팠는데 머리는 좀 괜찮네요. 면역성이 약간 생겼다는 거 있었죠? 어허. 처음 쏘는다고 두 번 쏘는다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. 아, 그래요? 머리가 개운해지. 엄마, 나 벌 쏘였어! 이마에 벌 쏘였어. 오. 앞머리로 파고들더니 쐈어. 침 뽑았어? 침 뽑았지. 침 찍었어. 아, 너무 아파 지금. 혹은 안 났대. 여기? 그래도 심사로 그런 건 없네. 가서 약 바른 거 벌 안 타는구나. 그런가 봐. 네, 아니야, 지금은 좀 아파. 야, 머리 풀었다. 가자, 얘들아. 퇴근하자. 이게 육안으로 보이진 않는데, 이마까지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뼈가 볼록해졌어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벌을 막 그렇게 타지는 않더라고요. 한 이틀 지나면 간지러울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. 벌 쏘인 데가 자꾸 붓고 있어. 약간 벌톡스 맞았어.
볼톡스 맞았어. 아, 간지러. 어제는 이마가 굉장히 통통해졌었어요. 근데 오늘은 보시면 여기가 다 부었어요, 지금. 다 부어있는 상태입니다. 아, 못 찍겠다, 오늘.